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경총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강명관의 택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의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그리고 대법원과 중앙일보의 수청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지난한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관원 라이트 클럽에서 경북 영주의 나들이 쫄면 5인분을 시식하신 후 경상북도의 인민들이 그동안 이 맛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수적이 된 거였구나 하시고는 이제야 경북 도민들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됐다며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또한 한반도 최강의 통통면발에 기분 좋은 매운맛과 안 매운 간장맛에 나들이 쫄면을 모른 채 살다가 눈에 흙이 들어온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모독의 다름 아니라며 전 인민은 반드시 나들이 쫄면을 경험해볼 것을 권하는 긴급조치 10고를 발령하시었다. 독특한 면과 환상의 양념장으로 완성한 나들이 쫄면을 최저가로 맛볼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3일 화요일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입니다.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또 임명할 대법관은 어제까지 모두 8명입니다. 조선일보는 진보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는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판사 출신 중심의 대법원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는 그래서 양승태로 상징되는 구악을 청산하는 개혁 조치로 봐야 마땅합니다. 왜 개혁이냐? 조선일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라며 트집 잡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그간 노동자는 대법원에서 분류를 삭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기 전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KTX 해고 승무원을 수렁으로 내몬 반노동의 구심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배후에는 자본과 정치 권력에게 잘 보이려던 대법원장 양승태의 남모르는 검은 원심력이 있었고요. 1심 2심을 이겨온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법원의 그 추악하고 야비한 판결이 없었다면 한 집안의 아버지요 어머니였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양승태 때 그 같은 쓰레기 판결에 동참한 대법관들은 진작에 양심의 요구대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양심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즉 원세훈 사건의 13대 0 만장일치 판결에 동참했던 부끄러움마저 모른다면 철면피해 다름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임명했거나 하게 될 대법관은 14명 중 13명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9명 중 8명이 현 정권에서 바뀐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뒤집어보면 만약 탄핵을 당하지 않아서 박근혜 집권기가 올 2월까지라면 혼이 비정상인 유신공주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을 임명할 뻔했습니다. 물러나는 길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촛불혁명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은 하느님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하늘의 명을 받은 입장에서 아울러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한 판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양승태 시대의 죄악을 스스로 밝히고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 자체가 희화화되는 시대로 우리는 반동할 것입니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팬 몰라? 무릎팬? 무릎팬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팬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팬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한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사실상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법부의 수권사업이던 상고법원을 반대하자 하창우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부터 재산 현황까지 들여다보려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이거면은 이거는 그 위법 행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회장님? 네. 그 행정처가 그 전 변협회장의 사건 수임 내력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걸 검토하고요. 네. 개인 부동산 재산을 뒷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 회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 돈키호테다. 이런 나쁜 소문을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려고 예. 한 걸로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법원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민주적인 권력 남용을 하고 네. 대한변협을 길들이기 위해서 민간인인 변협회장에게 이런 압박을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위법한 일입니다. 혹시 그 하창우 전 회장하고 이 문건 내용 공개된 다음에 뭐 통화라도 지금 해보셨어요, 회장님? 예,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하창우 회장께서 예. 매우 분개하셨고 네. 내가 그 법원에 반대한다고 이유로 이렇게 개인을 사찰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굉장히 분개하시더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고발 조치든 뭐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관련자들을 고발한 문제는 저희 변호위원들이 예.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발해야 한다는 결론도 있고요. 네네. 또 고발하면 예. 법조계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한다. 또 이런 결의가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자라고 하는 고발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관련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원장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지금 그러면 대한변협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란 중인 거고요.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마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에 동시투표를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개헌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에 앞장서 왔다. 국회 마비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김 의원님 지금 국방위원회 소속인데 국방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열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예. 이게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너무 오래돼서. 올해 그 두꺼운 옷 입고 겨울에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마 법안 처리 정도 하려고 한두 번 소집된 것 같고 예. 그 외에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다운 회의를 해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옷 입고 회의한 기억 난다 하면 반년 정도 지났던 거네요? 예, 아마 한 5,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특히 정의당은 4월에 교섭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 적어도 석 달 이상은 아예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도 거의 제 기억으로 한 적이 없는데 이건 국방위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국방위가 특히 더 그중에서 심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원내 대표 간에 합의된 안건이 있는 상임위는 그런 대로 열렸고 합의된 것도 없고 또 국회가 파행 중일 때는 거의 모든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건 국방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국회의 문제인데 그 소위 예. 말하는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SNS에 정상화 최대 걸림돌은 한국당. 한국당이 배째라고 나오면 계속 국정의 마비는 연장될 것. 그러면서도 국정을 통합하는 정부와 여당의 능력이 필요한 때 이렇게 쓰셨단 말이죠. 예, 예. 국회 파행 여야 어디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물론 모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무언가 여당이 이거 안 해주면 원구성에 또는 국회 일정에 전면 협조할 수 없다. 이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당은 누가 뭐래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사실 제가 여러 번 들은 어떤 회의의 파행을 보면서 나름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여당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무언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은 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하고 회의를 하다가 자유한국당을 또 설득하러 간 당들이 이제 이런 어떤 군속 야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만큼은 모든 국정 파행에 있어가지고 가장 첫 번째 행동 그러니까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 또는 협조 보복 이런 말을 가장 앞서서 했고 거의 다 그걸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책임감을 묻고 싶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한국당이라고 또 써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그게 가장 먼저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원구상 협상에 자유한국당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된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원구상이 지금은 두 개로 나눠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하는 반쪽만이라도 정상화하자는 거 또 상임위원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다 정상화하는 거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이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정상화 안 되고 의장단만 뽑으면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국회는 마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이 상임위원장을 선거로 뽑다 보니까 지금 친박 비박 뭐 갈라져서 이 와중에 상임위원장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여야 접촉이 있을 때도 자한당에서는 당내 사정을 이유로 조기에 그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나름대로 발언이 나왔나 봐요. 제가 그걸 전해 들었습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거취 논란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지요. 송영중 부회장이 친노동 행보를 이어가자 경총은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오늘 송 부회장의 해임안건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친노동 성향의 고용노동부 출신 송영중 부회장은 경총의 예산 집행이 매우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송영중 부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 일부에 대해서요. 제가 사실 경총 부회장 취임한 이후에 보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붕괴돼 있어요. 그리고 각종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들. 예. 이런 것이 한 10여 년 전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간이 정지된 상태의 매뉴얼이에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감사팀장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보도록 시작을 했던 거죠. 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나와 있듯이 산업안전부분은 잘못됐다는 그런 감사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럼 불투명한 자금이다 이렇게 그렇죠, 정도 예. 표현하면 예. 될까요? 예, 그럼 예.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불투명한 예. 예산 집행인 거죠. 그러면 예. 그런 불투명한 자금이 임직원들에게 예. 어떤 현금으로 경력비로 지급됐다는 거는 그렇죠, 뭐 사실 일부가요. 확인이 된 건데 예. 그러면 예. 나머지 그렇게 경력비로 지급된 거 말고 나머지 예. 중에서 이른바 다른 곳 이를테면 뭐 언론에서 예. 관심을 갖는 것은 뭐 그게 혹시나 뭐 로비 자금 같은 것으로도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경청이 좀 부끄럽게 검찰의 수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 서비스건 때문에요. 예. 그 당시에 검찰에서 모든 문건을 다 압수수색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사실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지출이 됐는지 모르고 있고요, 사실상. 예. 문제점이 아주 불투명한 상태였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하고 이제 갈등이 초기에 예. 임직원들 간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회장님의 거취와 관련된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이 예. 이른바 전임 부회장 시절에 누적되어 왔던 그런 예. 불투명한 돈 관리. 예. 이 부분이 가장 예. 큰 원인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렇죠. 뭐 어떤 원인도 가장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라기보다도요. 이게 갈등이 표출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예. 그걸 좀 앞으로 투명하게 협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경총 직원들은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가를 받으면서 그게 이른바 좀 찜찜하게 받는 돈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노력한 대가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게끔 투명하게 절차를 마련해서 지급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 내부에서 그렇게 투명하게 돈 관리를 하고 돈 처리를 하자라고 부회장님께서 제안을 했을 때 네. 어떤 이유로 반발을 하던가요? 아, 반발한다기보다도요. 제 얘기가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반발은 반발이라 할까요?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간에 아직 부정기적으로 경력금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간 이후로부터는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예. 이게 지급이 되려면 이제 내일 뭐 이사회가 열립니다만은 이사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지급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양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49% 올리기로 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3,700원, 지역가입자는 3,2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케어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이와 관련한 우려 검증했습니다.
먼저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21조 원인 누적적립금이 2026년에 고갈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2022년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고 이를 2027년까지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내다본 것인데요. 서울신문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전망이고 정부가 공언한 재정 절감 대책을 활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의료비 정찰제인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의 확대 그리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와 같은 재정절감 대책을 내놨는데요. 재정절감 대책이 적용되면 차기 장관이 들어서는 2022년 말에는 누적적립금이 14조 6천억 원이 됩니다. 또한 2027년까지도 4조 7천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인구 증가입니다. 노인 의료비는 2022년 22조 원에서 2030년 91조 원으로 4배 급증할 전망인데요. 노인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재정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건강보험으로 걷어들이는 돈은 50조 원 정도 되고 현재 건강보험에 쌓여있는 돈만 21조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이 다소 늘어난 게 맞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와 인터뷰를 가진 연세대 보건행정대학 정형선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적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흑자가 3조, 4조씩 계속 났거든요. 이제 한 10조 정도 누적 흑자 있을 때까지는 적자를 유지하다가 그다음에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 했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보험. 네, 포털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자 한겨레신문 단독으로 보도된 경총이 사업 수익을 빼돌려서 거액의 비자금을 추성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 보도 때문에 어제 하루 경총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아. 김영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예. 전 경총 상임 부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10시에 이 보도에 반박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 경총이 아주 시끄러웠는데 어제 그 보도를 계기로 내부 알력 다툼까지 어제 집중적으로 여러 언론에 표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 경총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우선 어제 한겨레 보도의 요지는 경총이라는 단체요. 한국경영자총협회죠. 전경련과 함께 한국 재벌들과 재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대표적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전임 상근 부회장이 김영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단체에서는 제일 실세가 회장이 아닙니다. 회장은 보통 다른 직업이 있어요. 지금은 송경식 CJ 회장이 경총 회장이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송경식 회장은 CJ 이끌기도 바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총에 자주 못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단체의 핵심 실세는 그 단체에 상주하는 상근 부회장입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이 이 단체에서 14년 동안 부회장을 한 사람인데 경총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이 주도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비자금 중 일부를 임직원 격려비로 사용을 했고 요 금액이 매년 15억 정도 되는데 한겨레 추정은 고위 임원들이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횡령액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보도를 보면 한겨레 추정은 김영배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경총의 황제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조기사 제목이 김영배 왕국 경총 집무실에 대형 금고 있었다 증언 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 김영배라는 사람이 14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경총 내부 살림을 완전히 좌지우지했다는 거죠. 특히 김영배가 중앙대 출신인데 재임 시절에 주요 요직을 다 중앙대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얘네들한테 뭐 격려비 준다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까지 들으시면 김영배가 대충 나쁜 놈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예.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총의 김영배라는 다의 스토리까지 알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예. 근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김영배라는 사람을 두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재계, 조선일보, 보수 세력들이 정부를 굉장히 거칠게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왔었어요. 예. 김영배가 어떤 인물이냐면 작년 5월 25일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경총 포럼에서 정부에 대해서 엄청 날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했을 때인데 대통령이 공항공사 같은 곳을 방문을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전국의 비정규직들이 다 해결해달라고 난리다 지금.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이게 임시방편적 처방이지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여도 절대 해결책이 안 된다. 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되게 심화된다. 뭐 이러면서 정부 정책에 굉장히 강하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짐작입니다만 김영배가 이때 왜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냈냐면 당시 경총과 함께 재계를 대변하는 양대 산맥이었던 전경련이 예. 탄기국 집회 뒷돈되고 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쑥 떼밭이 됐을 때였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때 경총이 나선 겁니다. 이전까지는 재벌편 중에서 단연 1위가 전경련이었고 경총은 왠지 2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경련이 쑥 떼밭이 된 것을 계기로 아싸 찬스 이러면서 재벌 이익은 우리가 대변한다 뭐 이렇게 좀 나서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예.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게 아니고 취임 한 달도 안 됐을 때라고요. 네. 박근혜 때였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상당히 싸가지가 없는 거죠, 좀 보면요. 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영배의 발언에 대해서 강도 높게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합니다. 오. 당시 박수현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이렇게 양산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이 양극화를 극심하게 만든 주요 책임이 경총 너희들한테도 있다. 토론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사실에 맞지도 않는 주장으로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예. 그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특정 단체를 겨냥해서 유감을 표명한 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예. 강도도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경영 효율화 이런 주장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했던 경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는 열의를 가진 정부에 시비를 거는 게 사실 코미디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경고가 확 나간 이후에 한동안 경총이 주요 정부 행사의 초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총 패싱 뭐 이런 말이 나돌았을 때예요. 근데 그다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번지냐면 올해 2월에 경총 회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 전임 회장이 박병원이라고 진짜 시덥지 않은 꼴통 보수가 있었는데 예. 본인이 연임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2월에 새 경총 회장이 뽑히는데 이것도 아주 뭐 별의별 웃긴 소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한바탕 소동을 끝내고
손경식 CJ 회장, 전문 경영인이죠. 이 사람이 경총 회장이 돼요. 예, 그리고 이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인공, 14년 동안 경총을 지배했던 왕국을 만들었던 그 김영배라는 사람도 물러났어요. 2월에요. 예예. 예.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김영배가 물러나면서 실질적인 경총의 실권을 지는 상근 부회장이 누가 되냐면 송용준 교수라는 분이요. 예. 근데 요즘 경제뉴스에서 이분 이름을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노사관계 비서관을 지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고용정책본부장,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이런 걸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친노동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노동부 관료답게요. 그러면 경총의 실세에 노동부 관료가 앉은 게 좀 이례적이긴 하죠. 그리고 실제 이분은 최근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때 상당히 노동계 쪽 의견에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총에서 송영준 이 사람이 경총부회장 자격이 없다. 노동자 편이다. 나가라. 뭐 이렇게 지금 반기를 들어서 이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손경식 회장도 송영준 부회장은 자격이 없다면 직무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송영준 부회장은 퇴임을 거부하고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경총은 송영준 부회장을 자르려고 하고 송 부회장은 버티고 지금 이런 와중이에요. 그리고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요. 경총의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이거 송 부회장을 자르려고 개최한 총회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직후에 송 부회장의 거취가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김영배가 저지른 비자금 의혹과 지금 친노동자 성향을 가진 부회장 송영준 교수의 해임과 뭔 상관이 있느냐. 보수 세력 쪽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어떻게 공격을 해왔냐면 올해 4월에 취임한 송영준은 경총이 원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 정부나 민주당이 낙하산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경총 부회장이라는 자가 친노동자적인 발언이라고 자빠졌지. 얘는 낙하산이다. 이렇게 지금 몇 주 동안 비판을 해왔어요. 송 부회장을 쫓아내려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 한국경제 같은 친재벌 신문들은 송영준 부회장을 엄청 씹고 다녔습니다. 사설로도 씹을 정도였으니까요. 현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죠. 그리고 송영준 교수가 기용된 과정도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겼던 전임 부회장,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 김영배, 이 개긴 놈을 몰아내기 위해서 현 정부가 공작을 펼쳤고 뭐 이런 뉘앙스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송영준의 거취가 결정되기 하루 전에 한겨레에서 전임 김영배의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걸 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밉보인 김영배를 아예 박살을 내고 낙하산인 송영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겨레와 짜고 친다 뭐 지금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송영준 현 부회장, 그러니까 정통노동부 관료인 이분이 어떤 경로로 경총 부회장에 올랐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이다 혹은 민주당의 낙하산이다 이 주장만큼은 거의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낙하산 논란의 보도를 보면 손경식 회장이 뽑힐 때, 새 경총회장이 뽑힐 때요. 민주당의 초선 국회의원이 손경식 CJ 회장을 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보수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초선 의원이 밀어서 된 송경식 회장이 발탁한 사람이 송영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준도 현 정부의 입김이 먹힌 친노동계 낙하산 인사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실제로 어제자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 부회장의 해임 절차를 위한 경총의 임시총회 3일 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 부회장이 경총 사무국에 대한 이른바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재계에서는 송 부회장의 임명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송 부회장이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송 부회장의 이 같은 행태야말로 자신이 여권으로부터 내려온 낙하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임을 기종사실화하는 거죠.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런데요. 경총이 회원사가 4천 개가 넘는 거대 단체입니다. 물론 여기 회장을 뽑을 때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죠. 박근혜나 이명박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재계에 미치는 파워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수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손경식 회장을 밀었다는 사람이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와요. 계속 작작해야 됩니다. 올해 경총은 정경련이 박살난 상태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유일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단체 회장을 뽑는데 입김을 넣은 사람이 민주당 초선 의원이요. 이게 장난합니까? 초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2016년에 당선된 지 고작 2년도 안 된 의원이 무려 경총 회장을 혼자서 밀고 다녔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게 먹혔다는 이야기인데 아, 이거 어디 가서 야부리를 털어도 이렇게 털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예. 뭐 여당 출신의 사선 중진, 뭐 국회 부의장급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제단체 수장을 민주당 초선 의원 한 명이 밀었다. 아, 이건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100만 보를 양보를 해서 손경식 회장을 청와대나 여당이 밀었다고 치겠습니다. 확률이 무지하게 낮은 이야기인데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손경식 회장이 지금의 송영중 부회장, 친노동자적인 부회장을 발탁했는데 이게 지금 보수 언론과 경총의 현 논리라면 그래서 낙하산이라는 거잖아요. 그 전임 김영배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겨서 청와대가 김영배를 미워해서 몰아내고 싶어 했고 결국 몰아내는데 성공했고 그래서 대신 안친 사람이 송영중이다 뭐 이런 논리인데 만약에 진짜로 송영중 부회장이 청와대가 민 사람이 맞다면 경총은 두 달 전에 그걸 왜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예요. 전임 김영배가 까불다가 청와대한테 박살이 났고요. 와 이거 잘못하면 엿되겠다 뭐 이런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낙하산을 정통노동부 관료 출신으로 보냈는데 아유 싫지만 청와대한테 밉보이기 싫으니까 받았다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압력설이 맞다면 경총은 수홍 부회장이라는 결이 다른 사람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청와대에 쫄았기 때문이어야 말이 유일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안 쫄았으면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쫄아서 받은 사람을 취임 두 달 만에 내치는 게 가능합니까? 송 부회장이 4월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 지금 경총이 송 부회장을 흔들고 자빠졌습니다. 이 사람 몰아내려고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낙하산이다, 친노조 인물이다 엄청 경총에서 씹고 다녔어요. 예. 그러면 정말로 쫄아서 청와대가 민 사람을 받았다면 두 달 만에 경총이 무슨 용기가 생겨서 이 사람을 이렇게 씹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낙하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총이 낙하산을 받을 유일한 이유가 쫄아서인데 두 달 만에 그 사람을 직무를 정지시키고 쫓아내려 했다는 게 벌써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왜 경총이 친노동자 성향이 강한 송영중 부회장을 받아들였고 왜 두 달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손경식 회장이에요. 손경식 회장이 송 부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부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경식 회장이 밝히면 됩니다. 청와대 누가, 민주당 누가 송 부회장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당당하게 밝히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경식 회장 자체가 한 달 전쯤에 송 부회장을 직무해제시킨 장본인이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회장이고 걔는 부회장으로 내 아래다. 내가 직무해제를 결정했으면 그 사람은 직무해제 되는 거다. 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송 부회장 축출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송 부회장이 청와대 낙하산이 맞다면 감히 송경식 회장이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손 회장이 경총 회장이 되면서 보니까 전임 상근 부회장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까불다가 엄중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 그러면 당분간은 정부와 척을 지면 안 되겠구나 집권 초기이니 그러면 상근 부회장을 전임 김영배 같은 완전 꼴통 재벌파 말고 조금 친노동자적인 성향의 사람을 써서 정부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송영중 부회장을 썼다는 게 제일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실제로 송 부회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내가 청와대나 정치권으로부터 이른바 낙하산으로 왔냐고 송경식 회장한테 제발 물어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경식 회장이 밝히면 됩니다. 진짜 낙하산이라면요.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송 부회장이 부회장에 취임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경총의 자금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송 부회장이 보니까 회계에도 안 잡히고 은행 간 계좌 이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격려금 명목으로 직원들한테 현금 다발이 막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고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송 부회장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다음부터 경총에서 송 부회장이 낙하산이라는 둥, 친노동계 인사라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퍼즐을 맞춰보면 처음에는 송경식 회장은 정부와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송영중이라는 인물을 등용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썩어빠졌던 경총의 돈 문제를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경총이 송 부회장을 씹어 돌리기 시작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제가 왜 송 부회장이 낙하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냐면 지금 경총이 송 부회장을 쫓아내려고 발광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낙하산이었잖아요. 청와대나 정부 여당 실세가 이 사람을 꽂을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총이 이 사람을 쫓아낸다? 경총은요. 지금부터 죽습니다. 예. 어디를 개깁니까? 정말 낙하산이면 엄청난 보복을 받아요. 박근혜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가 낙하산을 여기저기 꽂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반발을 해요. 그리고 막 언론 플레이를 해요. 와, 쟤는 박근혜의 낙하산이다 하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기관이 박근혜한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송 부회장이 낙하산이 아니라는 증거는 지금 경총이 박살이 안 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네. 심지어 경총이 그런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거기에 바로 청와대에 낙하산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김 PD님께서 가끔 관훈라이트 같은 곳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조선일보가 현 정부한테 개길 수 있는 건 현 정부가 조선일보를 강제로 손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청와대가 진짜로 조선일보를 손볼 의지가 있었으면 조선일보가 절대 못 개긴다, 납작 엎드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예. 이것도 그런 겁니다. 조선일보가 청와대에 지금 개기고 있다는 자체는 이 정부가 언론 탄압 혹은 언론 장악을 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이 정부가 언론 탄압이나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으면 조선일보가 어디다 대고 개기겠습니까? 김진태가 조선일보 송영 주필 호아웨이 하나 까니까 조선일보가 찍소리도 못하고 자빠졌던 게 불과 2년 전이었는데요. 예. 경총은 지금 자기들 비자금 문제, 구린돈 문제 이게 터지니까 그걸 제기한 부회장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낙하산이라고 난리를 피우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걔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낙하산이 아니라는 증거죠. 아무데나 만만해 보이는지 청와대를 들먹이면서 낙하산 운운하는 경총이 아직도 한참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혹시 내일 다른 뉴스가 없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네. 송영중 부회장이 낙마를 했던 위임을 했던 그 소식과 함께 좀 이어지는 소식을 내일 따로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업무에 복귀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늘 강조해 왔는데 제가 과로를 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소속 국회의원 3인방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기 위해 과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출신인 강길부 의원이 편지를 보내와서요. 함께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무소속 강길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자 결연히 탈당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둥지를 잃은 저는 최근 민주당에 입당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아직 대답은 못 들었지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고, 강길부 의원님, 자유한국당 출신이 어떻게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결이 너무 다릅니다. 당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강길부 의원님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요? 결이 아주 다르지는 않다고요? 하하하하, 그래서 철새라는 별명이 있는 겁니다. 2008년에 정권이 바뀌자 한나라당에 입당해 친이계로 변신했잖아요. 그리고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가고, 아이고, 정신이 다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철새 행각은 정계 퇴출 1호 대상이다, 이렇게 꼬집어서요. 네? 홍준표 전 대표로부터 조용히 나가라, 이렇게 면박을 당했다고요? 홍준표 전 대표에게 적이면 민주당의 우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길부 의원이 입당한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과의 협치에 방해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강길부 의원보다 홍준표 전 대표를 더 좋아할 거예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탈모인과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두 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식 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 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당신과 내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그 밖에 영남과 전남 남해안에도 간접 영향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영남 해안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그 밖에 영남과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호남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 광주 24도, 대구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춘천 31도, 전주 31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비가 많이 오네요. 아, 예, 예. 책 읽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우기가 뭐 거의 1년 365일 대부분이어서 책도 많이 읽고 사색도 많이 해서 집안에서요. 그래서 철학자도 많고 문학가도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시로 드린 바 있었는데, 예, 정말 영국 분위기입니다. 날씨하고 책 읽기가 뭐 어떤 관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날 차 한 잔 마시면서 책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다른 시간을 찾으셔야겠지만 오늘은 부산대학교에서 그 한문학을 가르치시는 강명관 교수의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입니다. 예. 먼저 이 강명관 선생님은 그야말로 다독가이자 박학다식한 학자입니다. 제가 보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한문 자료들, 문지에서부터 뭐 실록까지 그야말로 천천후 독서가입니다. 그리고 책도 참 재밌게 잘 씁니다. 이게 학자들이 좀 어려운 자기들의 말로만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강명관 교수는 쉬운 언어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참 잘 씁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의 뒷골목 풍경부터 시작해서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이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걸출한 독서가들, 그리고 책을 사랑했던 애서가들 얘기들인데요. 책에 얽힌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책과 혁명의 관계 문제, 그리고 책과 삶의 문제까지 흥미진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 그리고 퇴계 이항과 율곡 이의 독서, 그리고 박세당, 허균, 이덕무, 박지원,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까지 조선시대의 책계를 읽었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진지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읽으시면은 책이 어쩌면 나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은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족쇄를 씌우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해방시킨다.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독서일 테다. 인간의 역사는 곧 의도를 갖는 책의 역사들이다. 책을 쓰는 사람은 곧 책에 몰입하는 인간들이다. 다름 아닌 책벌레들이다. 누가 세상을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책벌레들이 만든다고 말하겠다. 이 책은 조선시대 책벌레에 대한 이야기이다. 잘 알려진 인물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인물도 있지만 그들이 책에 베풀어 놓은 생각들이 결국 조선사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 사회는
물론 좋게 보일 수도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그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책 대여섯 권씩만 사서 읽으면은 독서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뭐 인문학 출판 위기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다고 모든 책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때로는 책이 인간에게 족쇄를 씌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해방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맥락에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그건 뭐 각자 선 자리에서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겠죠. 녹음하는 오늘자 우리 이완배 기자 브리핑을 듣는데 천재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형성된다. 이런 주제 얘기했는데 진화경제학을 얘기하면서 예. 그런 예로 이제 스티브 잡스를 들었잖아요. 예. 그것처럼 뭐 어떤 일을 하시든 이공계에 있든 아니면 뭐 법조계에 있든 아니면 뭐 의료계에 있든 아니면 뭐 엔지니어든 어떤 분야에 있던 인문사회에 관한 책은 모든 책 읽기의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베이스가 없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무망한 일이기도 하겠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적 맥락에서 책 읽기라는 게 무엇인지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눈길을 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연 세종입니다. 세종대왕의 책 읽기는 대단히 유명하죠. 눈병이 걸릴 정도로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못 읽게 하려고 책을 감추도 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이 세종에 관한 얘기 세종실록에서 인용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종은 총명하고 슬기롭고 어질고 효성스럽고 결단력이 있었다. 즉위하기 전부터 배우기를 좋아해서 싫은 줄을 몰랐으며 손에서 책이 떠난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여러 달 몸이 편치 않았으나 독서를 멈추지 않았다. 태종께서 걱정하시어 책을 거두어 감추게 하였는데 그래도 책 한 권이 남아있는지라 그 책을 날마다 쉬지 않고 읽고 외우니 본디 타고나신 성품이 그와 같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종이 정말 다재다능한 임금이었잖아요. 그 바탕이 아마 이런 책 읽기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책을 안 읽고는 뭐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라니까요. 조선시대 때는 왕이 신하들과 함께 토론을 펼치는 경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임금들 중에는 이 경연을 피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서 날이면 날마다 이 경연을 펼치니까 신하들도 뭐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세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대에 문예가 부흥하고 또 나아가서 문물도 발달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훈민정음은 물론이고요. 과학기술 분야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조선시대 초기 모든 그 문물, 문화 쪽에 꽃을 피웠죠. 거기에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이 선군이었던 세종의 책 읽기, 독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세종은 또 중국어를 배우는데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하고요.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 강민관 교수는 요즘 정치가들 중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책 읽는 정치가는 없는가? 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종은 유교가 내세운 이상적인 정치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나는 세종을 민족주의 코드로 읽기 전에 광박한 독서인과 자신의 소업에 충실했던 한 인간으로 보고 싶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정녕 세종과 같은 정치인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예. 뭐 왕조시대였으니까 세종의 역할이 그야말로 전면적이었겠죠. 군주가 독서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를 이 세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죠?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참 재밌습니다. 그 책에 책과 혁명이나 책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강민관 교수의 다른 책,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도 흥미롭지만 이 책은 특히나 책을 사랑했던 독서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언어로 아주 어렵지 않게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손길에 닿으면은 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율곡이 선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율곡 선생의 책 읽기는 대단히 유명하죠. 율곡 선생의 글 중에 자경문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경계하는 문장 이런 뜻이죠. 예. 그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나절 할 일을 생각하고 아침밥을 먹고 나면 낮 동안 할 일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할 일을 생각한다. 아무 일이 없으면 마음을 내려놓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생각을 하여 일처리에 마땅한 방도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 뒤에 독서를 한다. 독서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일을 행하는 데 실천하는 것이다. 만약 일을 살피지 않고 우뚝 앉아 독서만 한다면 무용한 학문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지만 현실의 맥락에 동떨어진 사람들도 적지 않죠. 그리고 책 읽었다는 것 그 자체로만 위세를 부리는 사람도 적지 않은 줄 압니다. 네, 이 율곡 선생에게는 책 읽기는 현실에서의 그 실천 또 실행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책 읽는 활자를 읽는 수준을 벗어나서 책을 통해서 사색을 하고 그게 어떻게 현실적 맥락에서 다시 자리매김시킬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율곡 선생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늘 이 마음을 보존하여 사물의 유혹에 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치를 따져보고 선을 밝힌 뒤에야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눈앞에 드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로 드러내는 데는 이치를 따지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이치를 따지는 데는 독서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성현들이 마음을 쓴 자취와 본받거나 경계해야 할 선과 악이 모두 책에 있기 때문이다. 뭐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책이라는 게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각별한 것 중에 하나죠. 동서고금 오랜 역사의 그 시간의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중요한 판단 기준 또 삶의 하나의 좌표들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뭐 세상에는 책 읽는 것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어울리는 동네 여러분들도 당신은 뭐 책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전혀 다른 데서도 삶의 의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책만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김어준 씨처럼 무학의 통찰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고 얘기해요. 뭐 교과서 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배낭여행을 통한 견문이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뭐 이렇게 아주 오만방자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사색에서 우러나는 그 통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김어준 총수처럼 뭐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은 책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책이 주는 뭐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바라건대는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나 청년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40대, 50대 돼서도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의 독서가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귀한 뒷받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 바쁘다는 핑계로 뭐 책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춘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원주 씨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리저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여성분들은 대단히 그 독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남성들은 참 드물어요. 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나 지속적인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몰래 숨어서 눈에 띄지 않게 책을 깊이 읽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만은 남성들 뭐 바쁘실 줄 알지만 책에 좀 더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인문학 출판사들이 살아야 정말 훌륭한 인재들도 나오고 돌연변이들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하나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예. 성호 이익이라는 분 있잖아요. 조선시대 실학자로 유명하죠. 성호 사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이 책을 우리 강명관 교수의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이 책에 성호 사설을 소개하는 참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호 사설에서 이익 선생은 그야말로 이 과거 시험에 몰두하는 공부 이건 다 쓸데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해로운 것은 숲속이 과거의 학에 물든 것이다.
천하가 물결에 휩쓸려 가듯 어려서부터 늙어질 때까지 기회와 눈에 젖은 나머지 벗어날 수 없이 되어 있다. 이것은 무력만이 그 주된 동기가 아니다. 내 생각으로는 정말 아주 유감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 것 같다. 자식을 낳아 똑똑하면 선한 일을 하는 군자가 되어 세상을 돕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데도 이런 일은 팽개치고 7, 8세가 넘기만 하면 반드시 전, 표, 시, 부의 사람의 본성을 해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문자를 먼저 익혀 그 마음을 굳혀버리는 것이다. 나는 또한 이런 줄 알지만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전, 표, 시, 부를 얘기하는데 이거 과거 시험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험 기계들만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정말 군자다운 군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대두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현재 맥락에서 송호 선생의 문장을 이해하다 보면은 정말 시험 중심의 공부들, 시험 잘 보는 기계들을 최고로 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부자라는 기계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는 뭐 우리가 익히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다시 대학에 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대학에서도 오로지 취직시험으로 학생들을 다 몰아세우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송호 선생이 봤다면은 어떤 눈길로 바라보실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책 얘기하다 보면은 조선시대의 그 독서광들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이덕무 선생입니다. 예. 이덕무 선생 집안은 이 서파라 그러는데 그 직계의 조상이 서인,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양반이었죠. 그러니까 온갖 차별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덕무를 좋아한 청장관, 이덕무 선생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이 이덕무가 쓴 간서치전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남산 아래 바보가 살았다. 눌변이라 말을 잘하지 못했고 성격이 졸렬하여 세상 일을 알지 못했고 바둑이나 장기 따위는 더더욱 몰랐다. 남들이 욕을 해도 따지지 않고 칭찬해도 뻐기지 않았고 오직 책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추위도 더위도 주림도 아픈 줄도 아주 몰랐다. 글을 막 배웠을 때부터 21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손에서 옛 글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가 지내는 방은 아주 좁았다. 하지만 동쪽, 남쪽, 서쪽에 모두 창이 있어 동쪽, 서쪽으로 해가 옮겨가면 햇볕이 드는 밝은 창 쪽으로 가서 책을 보았다. 예전에 보지 못한 책을 보게 되면 기뻐 웃으니 집안 사람들은 그가 웃는 것을 보고는 곧 그가 기이한 책을 구한 것을 알곤 하였다. 그는 두보의 오원율씨를 더욱 좋아해 중얼거리는 것이 마치 병자의 앓는 소리와 같았다. 그러다 심오한 뜻을 깨치면 기쁜 나머지 일어나 방 안을 빙빙 돌곤 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까마귀가 우는 것 같았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곳을 응시하기도 하고 혹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간서치라 해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간서치란 책을 읽는 바보, 뭐 책바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글을 인용한 다음에 우리 강명 교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독서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독서 말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 읽기 말고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인류의 지적 자산의 근간인 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미래, 과거가 함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책 보면은 책을 구하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아주 흥미진진한 기술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허균의 경우는 공군물 횡령하면서까지 책을 구했다고도 하네요. 그말로 흥미진진한 그 에피소드들, 이야기들도 많고요. 지금의 맥락에서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지를 그 해안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옥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책 읽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이 책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이 책을 소개받는 것만으로도 독서에 대한 욕구를 막 샘솟게 만드네요. 네. 잠깐 그러시다가 말더라도 예. 그 기쁨의 순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포렌 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만 0세부터 5세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는 다른 지자체와의 복지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동수당 100% 지급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어젯밤 10시까지 모두 989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84%, 5명 가운데 4명은 성남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동수당 100%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16%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문파님, 지역 상품권으로 주면 반대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는 느낌이군요. 무니칸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기능력평가 정답 맞으신 분들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해 이 단어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린 정황이 드러났죠. 어제 뉴스 기능력평가 문제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유시민 총리입니다. 정답자 유니곰님, 자음 정답자 검거품거품님,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마이딘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벙커원 교회에서 있었던 도울 김용옥 선생의 설교가 두 달 휴가를 맞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재개되는데요. 도울 선생 휴가 기간 동안 제가 대신 설교합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 3층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1층이 아니라 3층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칼럼입니다. 꽃을 보려면 실을 뿌려야 한다. 이런 제목의 박래용 경향신문 논설위원 칼럼 1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당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관련 법안 242건 중 39건만이 처리됐다. 여당은 보수 야당의 발목 잡기를 핑계대지만 지하철이 막혀서 늦었다는 말과 같다. 언제까지 야당 탄만하며 울고 있을 수는 없다. 지방선거 이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급락했다. 현 정부 들어 가장 강한 부정적 기류다. 야당 혐오에 대한 반사 효과가 퇴조했고 여당으로서 책임성 평가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시민들은 징징대는 여당에 슬슬 짜증내고 있다. 보수 야당 심판은 끝났다. 더 이상 야당 심판 프레임은 먹히지 않는다. 이제는 민주당 차례다. 시민들은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집권 중반기에는 인기에만 의존할 수 없다.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그대로다. 지난 1년 수많은 개혁안이 국회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 개헌안이 대표적 사례다.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한다면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등 검찰, 노동, 교육, 복지, 세제, 재정개혁은 실종된 개헌안의 전철을 되밟을 수밖에 없다. 보수 야당은 지금 혼수 상태다. 친박 대 비박, 복당파 대 잔류파는 나는 빼고 쇄신하라 이렇게 외친다. 결론 없는 도돌이표 갈등 구조다.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 개혁입법에 협조적일지는 의문이다. 내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데 야당의 선의를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국회는 정글이다. 선의는 자신이 행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눈을 밟아 길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누군가가 눈을 밟아 녹여주기를 기다리는가? 네, 야박하지만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제 아무리 개판을 쳐도 야당은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여당만 심판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심판대에 올라 있지 않은 야당을 탓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이 현실 인식이 더불어민주당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도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